as the nation's housing rental prices keep with the value of the Japanese.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뭉치영어의 박앵커입니다. 자, 오늘은요, 3단계 템플릿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러한 템플릿 뭉치들인데요. 오늘 배우실 템플릿 만나보시기 전에 그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뭉치도요, 한 3-4개 이상의 뭉치를 연속으로 멋지게 사용할 때 훨씬 더 품격이 느껴지고 굉장히 자신 있게 보이는 법입니다. 자, 오늘의 뭉치 만나보시죠. I understand you think. 나는 당신이 뭐뭐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합니다. However, I feel that 뭐뭐뭐. 하지만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템플릿. Therefore, I ask that 뭐뭐뭐. 고로 저는 that 이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설득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템플릿인데요. 작업 멘트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I understand you think that I'm not your type. 내가 당신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나 이해해. 이런 얘기죠. However, I feel that we have a lot in common. 하지만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Therefore, I ask that we have a cup of coffee.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자. 이러한 설득 멘트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타입이란 단어는 사람 유형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뭐 혈액형 얘기할 때도 타입을 쓰듯이 말이죠. 혈액형 얘기할 때 그는 혈액형 A형이야. He is a blood type A. Blood type, 타입이란 말을 써요. 뭐 blood type B, 저는 참고로 O형이 되겠습니다. I'm a blood type O. 자, 혈액형에도 이 타입이란 말을 쓰듯이 사람 유형에도 타입이란 말을 써요. He is not my type. 그는 내 타입이 아니야. He is exactly my type. 딱 내 타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타일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건축 양식도 하나의 스타일이고 헤어스타일도 스타일이고요. 뭐 옷차림 스타일도 하나의 스타일이 되겠는데 사람 성격 유형이나 그러한 스타일을 얘기할 때는 스타일 말고 타입을 쓰시기 바랍니다. He's not really my type. He's not really my type. He's not really my type. 자, 그리고 have in common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란 말인데요. 따져보면 공통점이 명사잖아요. 명사를 영어에서도 그대로 명사로 가져가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1:1, 뭐 대응, 치환인데요. 이거는 콩글리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사지만 올바른 뭉치, 대응되는 뭉치 표현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을 하셔서 뭉치로 이어지면은 훨씬 더 문장이 정확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공통점 하면은 have in common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나는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You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You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You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You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자, 작업 멘트 또 하나 살펴볼까요? I understand you think I'm not your type. Yeah. However, I feel that we look great together. 하지만 우리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나는 생각해. Therefore, I ask that you join me for dinner today. Therefore, I ask that you join me for dinner today. 오늘 저녁 같이 하자. 밥 같이 먹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요 3단계 템플릿을 가지고 외국인 친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활용을 해보시면 작업 성공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연애할 때 상황 말고도요, 긴장된 상황에서도, 영어 면접하는 상황에서도 이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영어 입사 면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면접관이 좀 표정이 쌩하고 이 사람 별로다 라는 표정을 감지하셨을 때 딱 활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I understand that you think I am underqualified. 제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However, I feel that I'm hardworking and reliable.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refore, I ask that you give me a chance to prove myself. Prove oneself는요, 자신을 입증해 보이다,
실력을, 역량을 입증해 보이다란 말이 되겠어요. 자, 요 세 가지 문장 연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 understand that you think I'm underqualified. However, I feel that I'm hardworking and reliable. Therefore, I ask that you give me a chance to prove myself.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템플릿 입에 붙이셔갖고요. 매끄럽게 술술 뭉치 템플릿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See you next time.